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실험을 해볼 거예요. 무슨 실험이냐면은 계란이 있는데 계란은 흰자는 흰색이고 노른자는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파란색 계란과 빨간색 계란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을 믿으시겠어요? 색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파란색 계란후라이가 자연적으로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맛도 무슨 맛일지 기대되는데 파란색 계란 후라이, 빨간색 계란 후라이, 일반 계란 후라이 총 3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란, 식초, 소금, 적색 양배추. 먼저 빨간색과 파란색 계란 후라이를 만들려면은 오! 뭐야 뭐야 뭐야! 쌍란이야 쌍란 쌍란! 분리를 해줘야 돼요. 흰자와 노른자를. 뭐야 이것도 쌍란이야! 왜 쌍란이야? 우리 쌍란 안 샀는데? 아니 왜 둘 다 쌍란이야? 이렇게 쌍란이 났지만 노른자, 흰자를 나눴습니다. 이제 양배추를 갈 거예요. 이렇게 으깨지기만 하면 돼요. 곱게 갈 필요는 없어요. 이제 갈은 양배추를 체에다가 올리고 즙을 짜줄 거예요. 진한 보라색이 나왔어요. 이게 엄청 진해요. 파란 색깔, 보라 색깔에 물을 흰자에다가 넣으면은 이제 섞어봅니다. 오! 색깔이 점점 변했죠? 파란 색깔로 변해요. 물을 흰자에다가 넣고 자, 파란색인데 섞습니다. 파란색, 아니 보라색인데 섞으면 이렇게 파란 색깔로 식초를 넣으면은 넣고 섞으면은 슉슉슉슉슉슉 조금 더 넣을까요? 오! 변하고 있어! 변하고 있어! 또 색깔이 변했죠? 이제 또 핑크색!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소금 조금씩 넣고 신비롭다고 해야 되나? 약간 영롱이에요 진짜. 파스텔 톤으로 자연인데 이렇게 파란색 계란 후라이부터 해볼게요. 오! 오! 뭔가 파워풀이 되는 것 같아. 가운데 노른자도 올리고 뭔가 구름 같다는데 구름에 떠있는 해 이쁘지 않아요? 뭔가 이쁜데 의외로 이쁜데? 구름 같아 하늘. 그렇지 않아요? 하늘 같지 않아요 지금? 하늘? 나만 이쁜가? 핑크색, 보라색 계란 후라이. 오! 노른자도 넣고. 오, 얘도 색깔 뭔가 이쁘다. 꽃밭에 놀러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니 근데 냄새는 아니다. 냄새는 시큼시큼한데? 하늘색이랑 핑크색? 연핑크? 연핑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완성이 됐거든요?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색깔이 엄청 이뻐요. 이거는 진짜 딱 하늘 같아요. 이거는 막 하늘에 떠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색깔이 안 보이나? 보이죠 이제 옷 속에 있으니까. 계란 후라이가 파래요. 맛을 볼까요? 이거는 근데 안 이상할 것 같아. 그냥 야채 그 진만 넣은 거니까. 그냥 똑같은 계란 맛인데? 약간